먼저 인보이스 아이템의 토탈을 구하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보이스 아이템까지는 다 실행을 시켜놓은 거예요. 리셋하고, 다시 인보이스 아이템까지는 다 실행을 하고, 인보이스 아이템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그죠? 여기가 실행을 하고, 이 부분이 인보이스 아이템,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코드 내용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GitHub에 몇 번으로 올라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은 90번, 90번 에피소드예요, 코드. 그래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인보이스에다가 우리가 지금 add total to invoice입니다. entity ID도 뽑아내고, 그리고 entity IDs에서 ID를 각기 뽑아낸 내용입니다. 뽑아냈고,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를 구성을 했죠. 이것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 보시면 바이어의 엔티티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에 이렇게 되어 있고, 셀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아이템 아이디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퀀티티와 아이템 아이디의 값을 곱한 것이 서브 토탈이 나오죠. 얘도 서브 토탈이 나오고, 얘도 서브 토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서브 토탈 두 개를 합치면은 이 인보이스 전체의 토탈 금액이 나오겠죠. 그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인보이스 크리에이트 파라미터에서 인보이스만 뽑아냅니다. 그죠? 인보이스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전에 봤던 인보이스에서 크리에이트 부분이잖아요. 하면은 크리에이트에서 리퍼 인설트에서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리턴하는 값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OK와 그리고 인보이스, 그죠? 인보이스 스트럭트가 리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인보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보이스만 뽑아내는 거죠. 그게 요 문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뽑아낸 부분이 요거예요. 인보이스만 뽑아낸 게 지금 보시면 마지막으로 OK 다음에 인보이스 쭉 추가했죠. 그래서 우리 인보이스는 버리고 지금 이것만 이용할 겁니다. 남아있는 밑에 있는 부분, 그죠? 그래서 체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체인지셋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구간다 체인지셋 메이크 체인지셋을 구성을 해야지 이 체인지셋에다가 뭘 우리가 할수 있느냐 하니까, 체인지셋 구성됐습니다. 체인지셋에다가 put change, 그죠? 체인지셋에, 그러니까 struct, 우리 struct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간단히 정리를 좀 드리자면, if 만약에 if we want to change a value of a key, key라고 하는 필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we first have a change set of the struct which we wanna change. 그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struct의 change set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change set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게 부분. 여기 위로 와야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change set을 구했으면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토탈 부분이잖아요. 토탈. 요 토탈 닐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뭘 하느냐 하니까 인보이스의 인보이스 아이템. 자, 첫 번째. 지금 인보이스의 인보이스 아이템 첫 번째니까 어디 있나요? 인보이스의 인보이스 아이템 첫 번째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의, 그러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의 서브 토탈이 들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의 서브 토탈을 뽑아낸 거예요. 요 뽑아내는 거는 뭐 비교적 제가 간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머리를 좀 굴려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들거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요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실습 시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인보이스 T를 했습니다. 인보이스 토탈, 예, 토탈. T는 토탈. 그럼 얘만 바꿔 쓸게 아니라 얘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보이스 토탈을 구합니다. 요게 인보이스 토탈 구한 거에 구하니까 체인지에서 토탈 값이
데시말 85가 됐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60에다가 두 번째 건 60이고 첫 번째 건 얼마예요? 25. 합하면은 8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85. 어디 있나요? 85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요것을 IO inspect invoice total 뭐 할 것도 없죠. 요거 빼버리고 그런 다음에 repo update invoice total 하면은 업데이트 된 결과 total decimal 85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깔끔하죠? 예쁘죠? 예쁘죠? 우리 코딩의 재미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올 때 참 재밌는데 이게 낚시랑 비슷해서 낚싯대를 들이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물고기에 다 잡히는 건 아니죠. 제대로 될 때보다 안 되는 경우가 100배쯤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에코더로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invoice라고 하는 struct에다가 add total이라는 펑션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add total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change, to change, update 순서. IO inspect는 제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빼놓겠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invoice에서 change, to change, update. 항상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 변경하는 방식. 변경하는 방식. struct를 변경할 때, when we change a struct. struct 할 때는 첫 번째는 change가 되고, 두 번째는 to change를 넣고, 세 번째는 update를 넣는데, 여기서 제가, 거의 30분을, 정말, 30분은 좀 과장이고, 하여튼, 상당한 시간을 애를 먹었어요. 왜 애를 먹었느냐 하니까, 여기서, 이 순서 그대로, 어쨌든 이걸 그대로 실행하면, 이 부분이죠. 이 네 개네. 네 개의 문장이죠. 네 개의 문장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여기서 OK 인보이스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OK는 내가 지금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그죠? OK 인보이스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인보이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dd total을 호출할 때 add total을 호출할 때 repo insert가 리턴하는 값이 요 값이죠. 그죠? 이 값이 되고 이 값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인보이스만 뽑아서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보이스만 뽑아서 쓰는 겁니다. 요것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 네 줄이 우리가 봤던 요 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죠. 그대로 구성을 해서 돌렸는데 아무리 돌아가도 에러가 뜨는 거예요. 에러가 계속 뜨는 거예요. 왜 에러가 떴는지 했더니 세상에.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돌릴 때는 리포 업데이트 뒤에 요 느낌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느낌표가 붙어 있는 경우와 붙어 있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죠. 그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중에 업데이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에러가 뜨는 거죠. 근데 느낌표를 딱 지우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없이 이 부분을 뭐 다 지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제 동작이 되겠죠. 다 지워서 리셋하고 지금 현재 인보이스 아이템에 이전에 주석으로 처리해뒀던 코멘트를 했던 add total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려놓은 겁니다. add total이라고 해서 새로운 펑션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그죠? 추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invoice create invoice 요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IX 환경 들어가서 실제로 요만큼까지죠. 여기까지 쭉 복사를 해서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다 복사를 하는 겁니다. 다 복사해서 실행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정확히 뱅글뱅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invoice create 파라미터 이 부분이죠. 엔터키를 딱 치면은 토탈 85가 나왔죠.